안녕하세요. 바오쌤이 시문보입니다. 오늘은 2024년 6월 28일 금요일입니다. 금요일은 제가 남양읍 행정복지센터 주민자치의 야간 난타반 저녁 6시 반서부터 8시 반까지 수업을 가는 날이랍니다. 그래서 제가 무료 나눔 봉투를 마련했습니다. 뭐냐 하면 텃밭에서 잡초 뽑다가 비름나물이 하도 많아서 비름나물 몇 봉지인가? 한 봉지, 두 봉지, 세 봉지, 네 봉지,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봉지 만들었고요. 상추랑 쑥갓이랑 한 봉지, 두 봉지, 세 봉지, 네 봉지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오이지 좀 오이지 하고요. 요렇게 해서 나눔을 하려고. 제가 무료 나눔이고요. 버리는 게 아까워서 제가 준비를 했답니다. 그리고 나서 대청소를 하고 있는데요. 물르다가 이렇게 바우스미는 물르다가 슉 대청소를 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나갈 거고요. 난타 배우러 나갈 거고요. 지금 꽃이 바우스민농원에 꽃이 너무 예쁘게 피어 있습니다. 이 꽃들 좀 보세요. 내가 하늘하늘 좋아하는 분홍안개꽃이랑 뭐 칸나, 제라늄, 그리고 일일초 매일초는 제가 이거 씨앗 받아서 키우는 건데요. 이렇게 꽃이 예쁘게 피었습니다. 요거를 제가 엄청 많이 매일 일일초를 화분에다 심었어요. 이 꽃이 은근히 예쁘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영상을 찍고요. 이다 죽었던 신비디움 이거 꽃이 이렇게 피네요. 우와, 난 꽃이 다 죽었는 줄 알았는데도 그래도 꽃이 핀답니다. 하늘하늘. 이렇게 바오세미 농원은 내가 직접 키우는 거랍니다. 예쁘게. 요즘 꽃들이 한참 예쁘게 펴가지고요. 너무 예뻐요. 다할리아 꽃도 예쁘고, 그리고 여기 백합, 노란 백합 꽃, 저기 보이나요? 노란 백합 꽃도 보이고, 바오세미 농원은 주로 매발톱이랑 할미꽃이랑 제가 이렇게 모종 키우기를 하는데요. 요즘은 이제 판매를 하나에, 9cm 포트 하나에 2,000원씩 캐니까, 그래도 많이 사람들이 사고 싶어 하더라고요. 할미꽃도 그렇고요. 저 장사 잘하는 것 같죠. 이렇게 다할리아 꽃도 이렇게 노랗게 예쁘게 꽃이 폈어요. 다할리아는 엄청 많아가지고요. 제가 이제 하나다 다할리아를 몇백 개씩 이렇게 심어 놓는데, 꽃 피면 예뻐요. 이거는 다 할미꽃 모종이고요. 여기도 칸나도 벌써 이제 꽃을 피려고 이렇게 폼을 잡고요. 바오세미 농원은 이쪽도 일일초를 제가 쫙 심어 놨어요. 이렇게. 일일초 좋아하시는 분 있으면은 제가 드린답니다. 와, 햇빛이 눈이 부셔서. 이거는 에키네시아 꽃이고요. 6월 28일, 오늘을 이렇게 인증샷 남긴답니다. 요거는 글라디올루스고요. 글라디올루스 이쁘지 않나요? 요거는 분홍 안개꽃이고요. 하늘하늘 안개꽃. 그리고 요쪽에는 아사기꽃에서부터 텃밭에 이게 이제 대파로 되는 김장할 때 파는 내가 직접 이렇게 심어서 요게 이제 지금은 이렇지만 김장할 때 되면은 대파로 변한답니다. 그리고 여기는 더덕이고요. 여기는 루드베키아 동산이고요. 범부채도 이제 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요거는 범부채예요. 햇빛 때문에 색상이 예쁘게 안 나오네. 그리고 이쪽 텃밭에다가 제가 다할리아를 심어 놓은 거가 다할리아 꽃이 이렇게 한창 예쁘게 피었답니다. 하얀색도 예쁘고 다할리아 꽃, 노랑색도 예쁘고 천이런 꽃도 예쁘게 꽃이 이렇게 폈답니다. 바오세미 농원은 텃밭에다가 이렇게 제가 꽃을 심어놔요. 엄청 많이 다할리아도 엄청 많이 심어놨는데 다할리아가 다 색상이 달라요.
색상도 살리고 예쁘기도 하고 하얀색서부터 주황색서부터 노랑색서부터 이렇게 매발색도 여기 텃밭에다가 이렇게 심어놨더니 크게 크게 자랐답니다. 아, 요즘은 이제 노랑 백합꽃이 한참 바오세미 농원에 어디서 이렇게 향기가 좋은가 하면은 백합에서 향기가 나는 거랍니다. 백합꽃에서. 예쁘지 않나요? 영상 찍으면서 오늘을 나갈 시간이 다 거의 다 돼서 제가 택시 타고 읍사무소로 난타 치러 갈 거랍니다. 그래서 요거는 디지탈리스 꽃 예쁘죠? 영상 끝 하면서 벌써 3분이 지났네. 바오세미 심은 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루하루 인증샷 남기는 소와 학행, 소수학의 확실한 행복입니다. 이상 끝! 영상 끝! 예쁘지 않나요? 바오세미 농원? 시골집이에요. 무료 나눔의 즐거움.